AI 밥상 차렸다. 숟가락 들고 모이라. 가시나이입니다. 아직도 배경음악 무료 스탁에서 가져다 쓰시나요? 무료 스탁에 있던 배경음악 결코 안심할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원작자가 음원 등록하는 순간 공들여 만든 채널에 노란 딱지가 붙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되도록 직접 만들어 쓰세요. 현재까지 가장 안전한 노래 만드는 AI 음악 툴 수노 AI가 V3 알파로 업그레이드 되었지요. 그러나 아무래도 베타 기간이다 보니깐 한글 노래 생성에 있어 기존의 V2 버전보다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베타 기간이니 노래 만들기보단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는 배경음악 생성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행인 건 V3에서 인스트루멘탈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배경음악 만들기가 좀 더 쉬워졌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다양한 영상 만들기에 쓰이는 수면음악, 명상음악, 카페음악 만들기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곳곳에 핵심 꿀팁이 숨어 있으니 앞부분만 보시고 문의 주지 마시고요. 꼭 끝까지 보세요. 우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전체 알람 설정하시면 다음 영상과 다양한 꿀팁을 빠르게 알림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누르시면 시작할게요. 3초 드릴게요. 으리 3, 2, 1, 땡. 자, 주소창에 다음과 같이 입력하셔서 수노 AI 사이트로 들어가 주세요. 우상단의 번역 기능을 꺼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한글이 오류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제 구글로 로그인해 주시고요. 좌상단을 보시면 커스텀 모드가 있죠. 이걸 꺼주셔야 노래 가사 없는 배경음악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창의 예시 프롬프트처럼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인스트루멘탈 버튼을 켜주셔서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글로 입력하시면 아직은 안 되고요. 영어로 원하시는 분위기의 수면음악 프롬프트를 번역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30가지 프롬프트가 있어서 요걸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프롬프트는 멤버십 커뮤니티에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릴게요. 이제 배경음악 프롬프트 창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V3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두 개 버전의 배경음악이 생성됩니다. 자, 들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음악의 우측을 보면 아직 생성 중인 걸 알 수 있죠. 저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이 나중에 꺼질 때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송 디스크립션 창에 프롬프트에 싱잉볼을 넣었기 때문에 싱잉볼이라는 악기를 이용한 수면음악이 두 번째 버전에서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악이 마음에 드는데요. 더 좋은 배경음악이 나올 수 있으니 한 번 더 크리에이트를 눌러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버전도 생성하도록 할게요. 생성하는 동안 우측에 점 세 개를 누르면 제목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제목을 슬리핑으로 바꿔서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요 버튼을 눌러서 음악이 반복 루프되도록 해주셔서 신중하게 음악을 골라주세요. 네 가지 버전을 모두 들어봅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맘에 안 드는 건 엄지다운, 맘에 드는 건 엄지척을 눌러주셔서 너무 많은 버전이 크리에이트 창에 쌓이지 않도록 해야 헷갈리지 않으세요. 엄지 다운된 건 라이브러리 창에 가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으세요. 수노 V3에서는 첫 번째 생성에 2분끼리의 음악이 생성되세요. 두 개가 마음에 들면 두 개 다 엄지척을 하시고요. 그 중에 더 마음에 드는 한 곡이 2분 내에서 안 끝났기 때문에 우측에 점 3개 그리고 Continue from this song을 눌러서 배경음악을 최대한 길게 이어붙일 겁니다. 음악을 이어붙이기 위해 처음 Continue from this song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초기화가 되는데요. 여기서 인스트루멘탈 버튼을 다시 활성화시켜 주시면 이렇게 배경음악용 창이 다시 세팅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타일 오브 뮤직 창에 처음 입력한 프롬프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측에서 바로 전에 생성한 첫 번째 배경음악의 음악 스타일과 제목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Continue From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V3 알파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스타일 오브 뮤직 창의 프롬프트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Continue를 눌러주시면 이어진 음악 파트 2가 생성이 됩니다. 파트 2라는 저렇게 쇠사슬 모양이 나와야 첫 번째 곡에서 이어진 거니 이것도 확인하세요. 파트 2에서는 1분의 음악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분 내에서 아직 음악이 안 끝났고 수면 은악류의 음악은 길수록 좋으니 두 곡을 들어본 다음 마음에 드는 곡을 다시 우측에 점 3개를 누르시고 Continue from this song을 눌러서 파트 3를 생성하실 거예요.
왼쪽의 창이 이번에는 안 바뀌고 그대로 있네요.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파트 2에서 이어지는지 확인하신 다음 컨티뉴를 눌러주세요. 잠시 기다리시면 파트 3의 음악 두 개가 또 생성이 됩니다. 이어지는 노래들은 잘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구분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확인하세요. 파트 3도 1분의 노래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을 들어보시면 좀더 음악이 길어질 수 있도록 안 끝났죠. 그럼 여기서 다시 마음에 드는 곡의 Continue from this song을 눌러서 파트 4를 Continue로 생성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되면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까지 약 5분의 수면 음악이 생성되었어요. 끝부분이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애매하시면 다시 우측의 점색에 Continue from this song을 누르시고 왼쪽에서 체크하시고요. 한 번 더 Continue를 누르신 다음 파트 5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총 6개의 분리된 배경음악이 생성이 되겠지요. 들어보시고요. 음악이 계속 이어지면 더 이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버전처럼 1분이 아닌 적당한 길이로 46초에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되며 음악이 끝났다 하시면 여기서 우측의 점세개를 누르시고요. 캣토울송 전체 노래 가져오기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생성한
분리된 배경음악이 모두 한 곡의 배경음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붙여져 생성되게 됩니다. 자, 총 5분 46초의 배경음악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우측의 점 3개를 누르시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신 다음 오디오와 비디오를 모두 컴퓨터로 다운로드해 주셔서 다양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자, 모든 영상의 기본으로 쓰이는 배경음악 정말 만들기 쉬워졌죠. 이제 음악을 만들었으니 음악을 바탕으로 한 영상을 만들어야겠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우하단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이는 이 화면 누르시면 곧바로 수면음악 영상 만들기로 넘어갑니다. 자, 눌러주세요. 고고고.